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아이엠 택시 진 모빌리티의 이성욱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욱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제 자차로 이동하고 왔습니다. 아, 택시 회사 대표도 자차가 필요한 모양이죠? 뭐 버스 회사 사장님이 버스 타고 다니신 건 아니시잖아요. 야. 네. 강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이 그런 질문은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IM 택시라고 하는 택시 카니발을 하얗게 칠해서 다니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뭐 우리 돕는다 뭐 이것도 써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런, 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택시를 부르려면 IM 택시 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면 카카오 택시 앱이 있으면 되고. 그렇죠. SK텔레콤에서 하는 건 뭐죠, 그? 우티. 우티. 맞습니다. 우티를 부르려면 우티 앱이 있으면 되고. 그런 서비스네요,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표정은 동료로 취급하는 게 약간 기분은 좀 나쁘다 하는 표정입니다.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그 저하고 같이 공동 대표하고 있는 조창진 대표하고 제가 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서울 시내 9개 범인 택시 회사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그 보통 이제 택시 사업자들은 공급자로 있고 시장과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끼어서 이 플랫폼들이 택시 사업자들을 공급자로서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주로 예.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인데 실은 저희 공급자들 자체가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물론 힘은 내야겠지만. 그래서 이걸 직접 저희가 더 만들어서 저희 사업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IT 영역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더하면 저희 업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미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힘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오늘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많이 달려온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택시 회사들이 뭉쳐서 네. 택시 회사는 택시 회사 면허도 있어야 되고 택시 면허도 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뭉쳐서 IM 택시라는 걸 만들었다. 네, 네, 네. 그리고 앱을 만들어서 호출은 이걸로 하세요. 택시 회사들은 뭉칠 때는 택시가 그 큰 카니발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중형 택시 면허를 가지고 서울시에 네. 이제 대형 승합 택시 면허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또 거기에도 일정한 자격 요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면허를 서울시에서 바꿔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차량들을 뽑고 그리고 또 저희 기사분들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이제 친절이라든지 안전 청결 뭐 이러한 네. 문제들 이러한 이슈들을 아주 빡세게 교육을 시켜드려서 또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그 고객분들한테 그 높은 고객 가치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 서비스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저희가 가져와서 네. 저희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각 운수 사업장 그리고 저희 근로자분들도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끔 네. 저희의 이 사업군 자체가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저희 사업군 자체가 모두 살이 찌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저희가 갖다 붙임으로써 플랫폼이 그냥 플랫폼 자체가 어떤 운송 사업을 미래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운송 사업 자체가 진화해가는 형태다라고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네. 택시 회사가 택시만 잘 운영하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하면 딱 쓰고 이제 그런 문화가 달라졌으니 그거에 맞춰서 택시 회사가 진화하는 걸로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럼 타다랑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존의 법인 택시하고 그런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분을 제가 조금 네, 드려볼까 해주세요. 해요. 예. 보통 저기 우리 김 기자님이나 우리 이진호 프로님께서 길에서 손을 흔들면서 택시를 잡고 계시면 네.
예를 들어 제가 중형택시 회사의 사장님이다 하면 두 분이 저한테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택시 회사 사장님이요? 손님이랑 얼굴 볼 일 없죠? 얼굴 볼 일만 없는 게 아니고 네. 제 고객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래도 제가 내는 돈이 거쳐서 사장님 거쳐서 저한테 오긴 하겠죠. 않습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택시에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는 택시 운송 서비스가 아니고 네. 택시회사 사장님이 팔고 계신 건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택시 면허와 차량을 기사님들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택시회사는? 그렇죠. 그리고 기사님들이 좀 사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기사분들이 그 면허와 차량을 사서 자기 노동력을 더해서 시장에 나가서 개인 택시분들하고 섞여서 각자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택시 렌트업이다. 택시 사업 자체가 B2C 사업이 아닌 거예요. 실은 택시 사장님들은 1차 사업자고 기사분들이 2차 사업자고 네. 그리고 이제 기사분들이 노동력 더해서 자기 장사를 하는 이런 B2B2C적인 사업인 거죠. 네.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이 사업을 바라보는 모든 법 체계가 다 B2C화 돼 있는 사업이에요. 다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너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상은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중형택시 시장은 법인택시 시장은 그런 B2B2C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데서 그 구조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회사는 뭐냐? 타다 같은 예. 네. 뭐 현재의 타다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럼 이제 예전에 타다가 처음 타다. 출범할 네. 때는 그냥 렌트카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를 따로 두진 않고 직영을 하는 형태기는 한데 차량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을 저희는 따르고 있는데 네. 그 법을 초월해서 했던 이제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거죠. 활용해서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우버 네.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얘기고 하겠지만 네. 그런 이제 플랫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하고 시장 사이에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장치였던 거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기존의 공급자인 택시 사업자가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한 IT 기술과 브랜드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예. 한 대 붙여서 사업 영역을 넓힌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B2C 사업으로 시장에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는. 네. 예. 그래서 기존의 택시 회사와는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른 플랫폼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공급자를 뭐 어떤 이제 수수료 베이스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하고도 좀 많이 다른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카카오 됩니다. 택시는 카카오 택시를 사용해서 택시를 부르면 오시는 그 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고용된 택시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분이 오는 거죠. 일부 그 지금 직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네네. 그 회사는 마중물 역할을 좀 했었던 거고요. 대체로는 그냥 부르는 대로 오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 타다라는 회사에 고용된 분이 와서 해주신 거고. 그렇죠. 직접 고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네. 뭐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IM 택시는 택시 회사이고 오시는 분들도 그 택시 회사의 소속인 법인 택시 기사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택시가 좀 크고 앱으로 부른다. 서비스가 다르다. 네. 요금 체계도 다르다. 요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요금 체계가 저희가 일반 중형 택시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 사이에 예, 이 정도 비싸요? 다른 이제 요금 체계가 있고 20-30%. 거기에 이제 저희는 그 요금 체계도 더더욱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율 요금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을 책정을 해서 서울시에 신고를 하면 네. 서울시에서는 그 신고를 접수를 받아주면 그 요금 체계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하고 서비스라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고 거기에 이제 탄력 요금이라든지 뭐 예약제 같은 경우에 뭐 예약비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중형 택시랑 모범 택시는 요금을 다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랬죠. 아 그러면 그 IM 택시는 조금 다른 체계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수 사업법 안에 기존에는 그 중형 택시하고 모범 택시밖에 없었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냥 지자체가 결정해 줄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 이후에
고급 승용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그런 서비스에는 이건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뭔가가 보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겠죠. 해서 그런 이제 자율요금제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열어줬던 거죠. 그럼 지금도 택시회사가 우리 택시는 자율요금 하렵니다 라고 손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체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 고급 택시라든지 대형 승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내가 전환을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IM 택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재 법인에서 시작한 이런 플랫폼화돼서 한 거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었던 면허 대수가 이제 법인 개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규모도 가져야 되는 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넘어야 될 허들들이 있죠. 때문에 거기에는 굳은 결심이 좀 필요했던 거죠. 예전에 택시회사였는데 택시회사의 택시들을 다 카니발로 바꾸고 기사님들도 친절 교육시키고 시키고 그리고 브랜드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그 대신 요금은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 한 후에 IM 택시 부르시면 뭐 더 좋아요 하시는 분들 하세요 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었던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심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승차 거부 때문이고 승차 거부는 산업금 채우려니 어쩔 수 없고 택시 회사는 중간에서 차 빌려주고 산업금만 받고 도대체 택시 회사는 왜 존재하냐? 만악의 근원이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밤 12시에 승차 거부가 많이 일어나죠. 네. 그게 이제 그 산업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법인 택시만 승차 거부를 해야겠죠. 밤 12시에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구분 없이 합니다. 그 얘기는 산악금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이거는 어떤 처우 문제가 아니고 수입 자체가 안 되는 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골라서 그 가장 피크 시간에 그 본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개인 택시 분들도 마찬가지고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어딜 가도 수입이 비슷하게 체계를 만들어줬어야지 저 구석으로 가면 빈차로 나오도 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가 없이 나오고 예. 그때 그러지 않으면 하루의 비용 효과를 도저히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10이란 비용이 드는데 네.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7-8로 떨어지는 거예요. 겨우 그 10을 메꿀까 말까 할 정도의 판밖에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택시 요금 체계가 이게 뭐 비용이 10인데 뭐 내가 뭐 20, 30 벌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굳이 그 시간에 이렇게 막 골라가면서까지 욕먹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하겠죠. 개인 택시는 손해 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그분들도 세금 내고 할부금 내고 연료비 내고 비용이 다 있는데 바짝 돈 못 벌면 다른 일 하는 게 개인 택시 분들이 비용이 없으면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유 경제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돈을 좀 벌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때밖에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 요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호출료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그때는 근데 그게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때는 요금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겁니까? 그렇죠. 올려줘야 하겠다. 네.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책도 그렇게 뭐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돈 버는데 욕심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딜 가도 5천 원 받는 거는 난 못한다 이겠지만 그래 그럼 만 원 받으세요 라고 해서 만 원을 받게 하면 저기 갔다 오면 만 5천 원 버는 데가 있으면 또 거기 간다는 거죠. 즉 요금을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줘도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돈 되는 코스가 따로 있으니 강남역을 가면 갈 때도 손님 올 때도 손님인데 미아리로 가면 갈 때는 손님이 있지만 올 때는 없는 상황에서
강남역과 미아리가 같은 거리에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택시 요금을 5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저라도 강남역 가죠. 그러면 그 네,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냐면 강남역에 손님 하나 태워서 분당까지 가는 손님을 한번 태우는 거하고 네. 강남역에서 압구정동 갔다가 압구정동에서 삼성동 갔다가 다시 강남역으로 돌아오는 손님을 1시간 동안 태웠다라고 하면 예. 분당에 30분 가서 30분 빈 차로 나오는 분하고 1시간 동안 강남에서 돈 분하고 1시간 동안 강남에서 돈 분이 돈 더 많이 벌어요. 네. 단거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분당으로 타고 손님 모시고 가면 거의 빈 차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예. 서로 합리적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일까? 그리고 그 합리성을 어떻게 찾고 공급에 대한 탄력성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듣고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금도 요금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수입이 왜 돼야 되며 그러면 수입을 얼마나 올려줘야 되며 네. 하는 것들을 다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밤 12시에 택시 그 개인 택시 기사분들 뭐 아무리 뭐 인센티브를 줘도 안 온다. 뭐 연세들이 드셔서 이런 것도 결국은 연세들이 드셔서 안 오시는 건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왜 없죠? 수입이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서 들어와도 돈 벌기가 만만치 않으니 돈 벌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아, 메인스트림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흐름일 텐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분들이 수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인 택시에 들어오셔야 되는 그 인력풀들이 네. 지금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뭐 택배라든지 이런 시장에 가 있는데 그 시장에 가 계시면 한 350에서 400벌이나 하세요. 근데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그 상위 한 30% 되시는 분들이 한 달 열심히 해서 벌어갈 수 있는 소득이 한 250만 원 돼요. 그걸 중간에 택시 사장님들이 착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차 끌고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벌어오신 돈이 예. 450만 원, 5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분인 매출인데 거기서 네. 기사분들 400만 원을 드려요? 택시 사장님들은 땅 파먹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할부금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렇죠. 보험료도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충분히 상쇄하고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그 수입이 확충이 될 만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지난 한 30년 동안 택시업계에는 지속적으로 그 요금을 눌러왔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택시업계는 지난 30년 동안 공공성을 강요받아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공공성을 확보를 하려면 요금 자체 가격 정책을 좀 낮아야겠죠. 그러면 비용 구조는 분명히 계속해서 물가 상승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풀어줄 게 아니고 가격을 정부에서 컨트롤하면서 누를 거라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따라가는 게 맞죠. 근데 전혀 그런 지원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은 1,250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택시는 3,800원에 예,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면 입구에서부터 지붕 다 쳐져 있고 에스컬레이터 다 타고 내려오시고 에어컨 빵빵 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시간 맞춰서 나오고 와이파이 되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지하철이 네. 1,250원짜리 서비스 같으세요? 그건 아니죠.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3,4천원짜리 서비스인데요. 못 돼도. 네, 네. 근데 그 갭은 다 지원으로 지금 정부 지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택시에 대한 아무것도 뭐 냄새나고 뭐하고 쪼끄 막 이런 차에다 3,800원 주려니까 시민들은 그렇죠. 짜증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서비스가 한 만 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젊은 분들도 오고 막 이럴 텐데 택시 서비스가? 택시가 지금 3,800원 받다가 갑자기 만 원 받으면 택시 되죠. 망해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면 이 그런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요금도 점점 정상화가 필요로 하겠지만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택시 기사분들이 250벌이 정도 되고 다른 업종에 이 인력들이 가 있는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인력들이 가 있는 데 계신 분들은 350에서 400만 원 벌이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00에서 150만 원 이상의 차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금으로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과 더불어 정부 지원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는 한 인력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원 정책이 점차 요금 정책으로 소화가 되는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로 한 거고 그와 더불어 지금 이런 인력 풀에 계신 분들이 뭐 그 투잡이라든지 쓰리잡이라든지 내지는 뭐 개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뭐 이제 풀타임 잡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택시업계는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무조건 월급제로 직영으로 이렇게만 일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선 고용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그 채용인데 잠깐 5시간 일하고 알바로 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간제로 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뭐 내가 뭐 1급제로 하겠다라든지 뭐 주급제로 하겠다라든지 뭐 내가 뭐 이거 일주일에 3일씩 나와서 하다 보고 이거 괜찮은데 내가 풀타임 잡으로 해야겠어. 이런 분들은 뭐 풀타임 잡으로 월급제로 하시면 되고. 이럴 수 있는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주 경직돼 있죠. 이게 큰 허들로 작용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수급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법인 택시 중에는 그럼 면허는 있는 택시인데 기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쉬고 있는 택시들이 꽤 있습니까? 법인 택시의 지금 가동률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놀고 있다는 겁니까? 못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70%의 면허들을 활용할 정책들을 충분히 써주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다른 정책들이 필요로 한 거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이러한 그 밤 12시에 심야에 택시 대란은 뭐 이 프로님께서도 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네. 내지는 뭐 어렸을 때 아빠가 밤 12시에 외출을 저희 손을 잡고 나갔다가 네. 따블 부르고 따따블 부르는 거는 네.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수십 년 전부터 그렇죠? 있었죠. 예. 그때도 이러한 택시 대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밤에 손님이 뭐 다들 영업 제한으로 뭐 서울시 자체가 시내 자체가 다 거의 그냥 쥐죽은 도시가 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영업을 네. 못하기 때문에 주간 근무에 익숙해지셨고 연세가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밤에 돌아가긴 힘들고 밤에 여전히 일하기는 힘들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일은 힘들고 수입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민들은 수요는 꽝 눌렸다가 하루아침에 빵 하고 올라왔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공급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올라오는 거긴 하겠지만 그것조차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IM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빠르게 차고 있어요. 비싸니까. IM은 월급 얼마나 됩니까? 평균 월급 지금 한 350에서 370 정도 되고요. 저희 목표는 오전반이건 오후반이건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게 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죠. 조금 높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의 그 가격 정책, 요금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 그리고 고용의 탄력성 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현이 돼줘야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 이제 뭐 밤 12시에 시장에 나와서 택시를 직접 타보시고 그 고충 겪어보시고 하시는 그 노력은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진단은 잘 하셨어요. 아니 그 택시를 꼭 시간 내서 타봐야 합니까? 평소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역대 장관님들 중에 그렇게 해주셨던 분은 없었어요. 몰랐다는 게 깜짝 놀란 일이죠. 근데 이제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폐렴 환자라는 거는 거의 폐렴 환자 수준이라는 건 잘 아셨는데 그 이제 처방이 좀 많이 아쉽죠. 타이레놀 하나 던져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일단은 요금이 올라가든 시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걸 재정 지원을 하든 기본적으로 그 요금이든 재정 지원이든 받아서 택시를 굴리는 운전자의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이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그 현재 기사분뿐만이 아니고 그 네. 사업자 내지는 개인 택시 사업자들도 네. 그런 충분한 수입이 보장이 될 수 있게끔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봅니까? 열심히 뭐 법인 택시처럼 IM 택시처럼 하면 많이 버시는 분은 많이 버실 텐데 네. 그 일단은 뭐 그동안 계속 얘기 있었던 뭐 그런 이제 부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인 택시 일하실 때보다는 못 버시는 것 같아요. 개인 택시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에 20일밖에 일을 못 하시니까.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6일씩 일하실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욕심을 내면
더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 법으로 그게 막혀 있었기 법인 때문에 법인 택시 회사에 들어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은퇴를 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월 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사서 개인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법인 택시 회사에 들어가서 주 6일입니다만 주 6일 근무하는 게 월급이 더 많아요? 월 수입이? 지금 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류대를 회사에서 다 그 비용 부담해 주니까. 네, 비용 부담을 해주고 있고 개인 택시는 이제 순전히 또 자기 비용이 되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또 있죠. 아 부재가 없어진다고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부재가 없어지면 이제 더 일을 하시고 싶은 분은 더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 뭐 다 주 5일 하려고 하지 일주일에 한 달에 20일이면 보통 근로자 일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 주 6일을 하면 법니다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 있죠. 그게 굉장히 큰 무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 이제 주 5일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 5일제로 와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래도 개인 택시는 돈을 많이 버니 법인 택시를 없애고 전부 다 개인 택시로 하도록 하면 그러면 물론 자동차는 사야 되지만 그 할부금 내면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 갖다 주는 돈으로 기름값하고 할부금 하면 돈이 남을 테니 그러니 그렇게 하면 기사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맞아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은 현실을 잘 모르는 질문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법인 택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네. 법인 택시가 가지고 있는 공급 탄력성하고 법인 택시가 가지고 있는 공급 탄력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5만 대 정도의 면허가 나와 있고 네. 그게 다 1인 1 사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코로나 때도 5만 대가 운행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주간에 나올 거냐 야간에 나올 거냐 뭐 중간중간 나올 거냐 이거는 이제 그분들 순전히 역량의 본인 선택에 달려있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있어서의 공급 탄력성을 갖는 데는 법인 택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법인 택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전 오후 교대로 해서 오전 오후 다 시장에 차량을 내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가 없을 시간에 법인 택시가 나오실 수 있고 또 법인 택시 교대 시간에 개인 택시가 또 시장을 메꿔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같은 내지는 뭐 IMF 때 같은 그런 불경기가 이제 시장에 오게 되면 전체 택시 시장에 줄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그러면 그 개인 택시 차량 끌고 집에다 그냥 세워놓고 쉬시냐면 안 쉬어요. 계속 나와서 일을 하시죠. 근데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전체 시장이 줄어서 수입이 줄으면 다른 데로 떠나시죠. 그래서 업계 전체적인 공급량이 조절이 되는 거는 법인 택시에서 택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코로나 동안에 법인 택시의 공급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떤 정책을 써줘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개인 택시가 하루의 공급 탄력성을 야간에 많이 부족하니까 야간으로 좀 몰아주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솔직히 좀 짐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법인 택시 궁극적으로는 법인 택시에 대한 이 탄력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많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뭐 알바 택시 기사 무슨 뭐 리스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단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고의 문제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과연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건지 회사 입장에서도 네. 그런 분들 그냥 뭐 어쩌다 한 달에 하루 이틀 와서 일하실 분들한테 뭐 그냥 끌고 나갔다 사고 뻥 내도 회사에서 다 뒤집어 쓰고 그래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제 그분들이 보험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한다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좀 보조 그 이제 변화들이 좀 더 필요로 한 거죠. 사고가 나도 그 운전자 쪽으로 보험 할증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잦은 분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가 사고가 잦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사고 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보완책들이 계속해서 검토돼서 뒤따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택시는 지금 쉬는 택시가 좀 많으면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반 이상이 놀면 그거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택시 회사들이 지금. 근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지원금을 개인 택시 기사분들하고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다 해당이 돼서 받으셨어요. 네. 근데 실제 적자를 그 법인 택시는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본적인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정도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네. 때문에 적자를 다 안 하는데 아무도 그 부분은 쳐다봐 주질 않았죠. 그래서 법인 택시 사장님들은 전혀 그 보전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택시 기사분들은 받았는데 네. 법인 택시 사장님들은 못 받았다. 네네네. 이야. 그렇군요. 법인 택시는 보통 그 기사님이 기사님 두 분이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죠? 법인 그렇죠. 1인 2교 대제. 그러면 기사님이 어느 정도 벌어 오는 걸로 통계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산학금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그렇죠. 회사 수입을 그걸로 보면 되고 예전에는 네. 기사분들이 그 산학금을 내고 그 이상은 가져가시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거보다 더 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산학금이라는 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차량하고 면허를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량하고 면허하고 뭐 보험하고 기타 비용들 이렇게 해서 받으면 받을 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급여화해서 근로자화해서 급여를 하려니까 그 급여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기사분들이 벌어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산학금에 붙는 거죠. 근데 그 급여가 최저임금 제도를 타고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 동안에도 예. 최저임금은 올라갔고 코로나 동안에 시장에서 끊을 수 있는 매출은 적어졌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느 순간 벌 수 있는 돈하고 산학금하고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코로나 동안에는 왔었죠. 그러니까 실제 산학금이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이다. 그런데 매출은 12만 원, 13만 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겠죠. 그러면 계산상 택시 사장님들은 뭐 2만 원이고 3만 원 모자란 걸 깎겠죠. 급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은 내가 수입도 깎이고 뭐하고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제 떠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수입이 그거를 훨씬 넘어서 가게 될 땐 또 많은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될 거고 굳이 근로자화되고 월급제화돼야 되는 게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실은 이 직영화에서 월급제를 하라고 했던 거는 70년대 나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량하고 사람하고 매치를 시키는 게 관리가 잘 안 되던 지입제, 도급제 이런 게 성행하던 시절의 네.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IT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됐지 그 카운터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제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스비가 요즘 얼마나 듭니까? 하루 나갔다 오면. 하루 나갔다 오면 지금 가스비가 그 단가가 계속 변하니까 네.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한 50%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나 법인 택시 회사나 지금 그 뭐 지금 그 택시 대란으로 해서 뭐 돈 엄청나게 벌 것 같지만 LPG 값으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혀요. 하루에 얼마 돌아다니시는지 모르니까 한 5만 평균 원입니까? 250km 정도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 택시 한 분이 한 분 나가시면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40리터 이상 이 정도는 쓰고 계신데. 네. 그러면 뭐 4-5만 원 이상 나가는 거죠. 5만 원. 저는 아까 오늘 놀라운 게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보다 덜 벌 수 있다. 비슷한 시간 일하는데. 그건 하루에는 그렇지만 예.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 강도를 그렇게 세게 안 가져가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포션의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할지 모르지만 법인 택시는 어쨌든 그 비용 구조를 회사에서 산학금이라는 형태로 딱 책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해야 자기 월급이 되고 자기 수입이 되니까 그 이상 더 하루에 자기가 벌어야만 하는 것들이 더 높은데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가 그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관리자들도 있고 차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물론 법인 택시 대표님께 드릴 질문은 좀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택시가 없을 때는 기사님들 보고 택시 사서 하세요라고 하기도 당연히 어려운 때니까 법인 택시가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가 필요해서 모든 택시를 다 개인 택시로 하는 건 어렵다. 당연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인 택시도 개인 택시 사서 하시잖아요. 스스로 정비도 하고 스스로 기름도 넣고 그 대신 별도의 이제 법인에 갖다 주는 산업금이 없으니 대체로 모든 택시 기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대충 비용이 되지 않겠는가. 요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솔루션은 어렵습니까? 물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택시 한 대는 개인 택시 기사분 한 분이 운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차량당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 택시가 좀 더 낮을지 모르지만 네. 이걸 교대로 해서 두 사람이 타면 1인당 비용은 법인 택시 쪽이 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가 그런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공공재로서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법인화되어 있는 게 필요로 한 거고 그리고 지금 해외에도 보면 거의 택시는 법인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혼재되어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법인 택시 회사들이 택시를 기사들한테 개인 택시처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해외는. 라이센스를 그냥 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를 책임지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매일매일 수익금을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네. 뭐 한 달 단위로 받든지 내지는 뭐 교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둘이서 교대하게끔 하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 자체가 가진 성격은 네. B2B2C인데 이걸 B2C로 다 묶어 생각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같이 B2C화 돼서 하려고 하면 시장에 대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저희를 되찾을 채널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저희 차별화된 서비스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B2C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카카오가 그냥 법인 택시 기사분들, 개인 택시 기사분들 를 공급자로만 둬서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수행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고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 궁극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답이 쉽지 않군요.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하든 결국은 지원하든.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선뜻은 못 하는데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그 이용자가 뭔가가 얻는다라 그러면. 택시 사업도 이 뭐 비용 구조가 뭐 10년 만년 머무르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산업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충분히 사업적인 어떤 그 합리성이 나오지 않으면 유지가 되기가 그거는 어렵겠죠. 그거는 뭐 되게 기본적인 당연한 말씀이시고 뭐 근데 그 당연함이 뭐 굉장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는 그 기존 택시 회사들의 이권, 기존 개인 택시들의 이권 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쓸어가는 비용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지 않아요. 우버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버도 3,800원에나 하겠죠. 우버가 뭐 갑자기 만 원, 2만 원 받아가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럼 네. 우버도 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처음에 자금 뿌리는 거는 뭐 하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서울 시내의 공공 그 교통 요금이 이렇게 낮은 데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우버 리프트가 이제는 택시 요금보다 훨씬 더 비싸졌거든요. 그게 불 보듯이 빠른 일이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앞으로 어찌됐든 플랫폼 택시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셔야 되냐. 물론 플랫폼 택시긴 하지만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우티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면허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로 알아서 제가 좀 보니까 IM 택시는 다 좋은데 조금 느리다. 배차가 오른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적으면 아니요, 저희는 지금 배차 자체는 저희는 강제 배차이기 때문에 배차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배차가 된 차량이 고객분들한테 가는 리드 타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카카오 대비 그렇게 늦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한 5분 30초 정도 되는데 일반 카카오 중형차 대비해서는 절대적인 시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5분이면? 늘릴 수밖에 네. 없겠죠. 조금은. 근데 이제 저희가 카카오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왜 직영을 하고 그 속도가 지금 조금 더 늦지만은 그 끌고 가고 있냐면 그 플랫폼이 그
그 가장 큰 효과를 갖는 건 선점 효과예요. 근데 그 선점은 이미 카카오가 끝냈고, 그러면 후발 주자가 가져가야 되는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달라야 되는 거는 직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먼저라는 거죠. 그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가맹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수수료 베이스로 가도 그게 수익화돼서 시장에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서울에서만 하시죠? 그렇죠.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경기도로도 진출할 거고 뭐 제주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택시 요금을 좀 올려주거나 하면 좋겠다. 올려야 한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다. 해보니. 아,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 지원책이 따라와줘야 되고 고용에 대한 그런 고용 내지는 취업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 세 가지를 같이 동기적으로 하라고 된다. 하니까 더 안 구해진다. 그럼요. 사실 그러려면 요금을 더 많이 올려줘야지 되는 거라서 그 말씀은 좀 고민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야에 이 택시를 참.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택시와 관련한 고민거리가 좀 있으면 나름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맞아요. 프리미엄급의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택시 업계는 이렇습니다. 내지는 정책은 이렇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택시 대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떤 대체제가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라든지 논의라든지 대책 강구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로 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저희 3프로TV에서 네. 항상 좀 많은 애 좀 써주시고 그럴 때 또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시고 네. 언제든지 와서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야 뭐 오해도 좀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니까 다들 각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문제거든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나쁜 놈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나가는 게 좀 더 토론하는 방법이겠죠. 예. 사업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 모빌리티, IM 택시를 운영하시는 진 모빌리티의 이성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